I'm sure not. It's time. Here, we still have 5 minutes. 어떻게 된 상황이냐면요, 비행기가 저희를 두고 먼저 떠났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여행 유튜버 해피세아입니다. 행복한 영상만 만들던 제가 살다 살다 이런 영상을 만드는 날이 오네요. 게이트 앞에 출발 시간 20분 전에 도착했어요. 그런데 이미 비행기가 뭐 탑승 마감을 하고 게이트 문을 닫는 정도가 아니라 이미 비행기가 떠나서 통로 바깥쪽에 비행장에 비행기가 아예 존재하지도 않았어요. 떠나가 버린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리고 다음날 공식 홈페이지에 기록된 이륙 시간은 예상대로 5분 빠른 1시 10분이었습니다. 앞에 있는 카운터 직원에게 우리 비행기 어떻게 됐냐? 라고 물어봤더니 난 모르겠는데 너네 비행기 갔어 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너무나 당당하게. 제가 너무 당황해서 막 그 처음부터 그 비어있는 비행장을 찍었어야 되는데 그 비행장을 찍어야 된다는 생각은 못했고요. 카운터 직원이 It's gone 이라고 하는 순간 약간 멘탈 붕괴가 되면서 이건 어떻게든 찍어야겠다 라고 생각해서 그때부터 찍기 시작했어요. 아무쪼록 여러분들 비행기를 놓치면, 사실 저희 놓친 건 아니지만 비행기를 못 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특히 모로코에서 비행기를 못 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영상으로 함께 해보시죠. 일단 비행기를 못 타면 온 길을 그대로 거슬러 다시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입국 신고서를 써야 하죠. 출국 도장도 캔슬됩니다. 여권에도요. 그렇게 밖으로 나오면서부터 모든 일이 시작됩니다. Excuse me, ma'am. Our flight is already gone. So we have to change our ticket. We have to go to the agency now. Agency downstairs. Thank you. Thank you. 안내에 따라 로얄 모로코 에어 오피스에 와서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티켓을 바꿔주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Tomorrow? What about today? Nothing. No, nothing? Only one departure. Can we go to the other country? For example, Paris or Germany like that? Yeah. 잠깐만, 아니야, 네덜란드 파리로 가면 너무 멀잖아. 돈이 너무 많이 들지, 그러면. 기차를 타고 갈 수 있을까? I have a departure to Paris at 3:25, the arrival at 7:20. Let me check. To Orly. 근데 파리스에 가면은 너무 멀긴 하다. 너무 멀지. 룩셈부르크나 도르트문트로 들어가면은 그래도 좀 날 수 있을 텐데. 여기 근처는 다 지금 벌써 떠났. 아니면 페리 갔다가 거기서 페리에서 비행기를 다시 타고 암스로 가자. 페리에서 암스 가는 비행기는 또 있을 거야. 그러자. Okay, Paris, please. Paris, please. 울지 말라니까. 안 울어, 안 울어. 충분히 노려. 과세로 사야 되는 거야, 심지어? What about this? We were exactly there on 15 minutes, 15 minutes before. Earlier. 15 minutes mm-hmm. before. Yes. On the gate. Yes. On the gate. Yes. On the gate. We were there. We were there, but everybody gone. 2 person who there is 265 passenger on your flight. Yes. Everybody gone. Only you. Two passengers. It's you. How do you do? How do you do? How do you do? How do you do? 하루쯤 더 있었어도 되는데 카사블랑카가 너무 지겨워가지고 결국 항공권을 새로 끊었고 촉박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뛰어가자. 암스테르담행 비행기에 실었다가 지금은 분실물로 분류된 저희 짐을 찾아서 파리행 비행기의 체크인 시간에 맞춰 탑승 수속을 해야 했으니까. 아, 자꾸 체크인도 해야 되는데.
난 차라리 암스에 가 있으면 좋겠다. 암스에다. 맞은. We have only 20 minutes. We have two luggage. Yes. 아 진짜 처음으로 도와주는 사람 만났어. That's it. We go. I'm gonna send the email right now. Okay. Thank you very much. 이젠 아주 익숙한 모로코 출국 신고서 다시 쓰고 탑승부에 도착했습니다. 이게 제일 호구당한 케이스네. 비행기 호구. 왜 하필이면은 그거는 우리 둘만 딱 남겨놨대잖아. 무조건 더 많은 사람들도 그때 줄줄이 계속 더 남아서 그냥 걔네가 그렇게 말하는 거지. 너네 둘만이야 라고 말하면 우리가 뭐 여기서 암스테르담 못 가신 분 해가지고 찾을 수 없잖아. 더 있어 우리 말고. 그럴 리가 없어. 아 화가 난다. 저 봐봐. 응? 신혼여행에 비행기도 놓치고 뭐 이 정도 추억쯤은 괜찮잖아. 안 그래? 여러분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의 여행의 즐거 해피 대안은 다음번에 행복한 여행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어쩌지마. 진짜 단 하나도 제대로 안 풀리는 날, 그런 날의 이야기 다음 시간에 계속. 안녕.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Bum, d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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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o